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을 염탐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계시는 상대방의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특징을 볼게요. 여러분을 염탐하거나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특징은 무엇인지. 일단 여러분들이랑 뭔가 아주 작게나마 썸을 타셨던 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썸이라고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랑 정말 아이컨택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되게 말투가 웃기다, 나랑 잘 맞는 게 많다, 나랑 되게 잘 맞는 것 같다, 재밌다, 우리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느끼셨던 그런 추억이나 과거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꽤나 긍정적으로 좀 당당하게 열정적으로 대시하는 것처럼 다가오셨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굳이 사적인 만남만이 아니라고 했었어도 정말 헬스 트레이너와 회원 같은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여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뭔가 좋은 상황으로 또는 설득을 한다라든지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가 있구나 라는 식으로 다가왔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여러분 한 명만을 좋아한다? 여러분 한 명만을 가지고 싶어 한다라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겪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대놓고 바람둥이 기질, 뭔가 악질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다양한 사람, 독특한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좀 강하신 모습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지켜보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지켜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 뭔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당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그냥 좋아해요. 좋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뉘앙스, 제스처, 스탠스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여유롭고 재능도 많고, 그러니까 말도 되게 웃기게 잘하는 것 같고, 되게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막 평소에 이렇게 막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고 목이 이렇게 거북목이고 졸린 눈을 뤄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겉모습이 정말 박보영 배우님처럼 햇살 같은 그래야지만 이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을 보고 성숙함이라든지 되게 뭔가 일도 잘할 것 같고 야무질 것 같고 팔방미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바쁜 사람이다. 엄청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앞뒤 안 보고 돌진하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들은 정말 한달 중에 최소 주말만 빼고 다 나가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뭔가 열정적이고 되게 자신의 비전에 있어서 좀 확신을 가진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높게 사셨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에게 나는 주변에 이성이 많아, 이성이 없어, 또는 이성 얘기를 아예 안 했어도 상대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뭔가 이 사람 주변에는 나 같은 느낌의 이성이 좀 많지 않을까?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겉으론 좀 티를 안 내려고 하는 또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 사람에게 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약간 옆에서 이렇게 추근덕대는 그런 이성들이 꽤 많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일대일적인 관계로서 쟁취를 하려면 어느 정도 경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당연히 눈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아, 저는 눈이 높고요. 저는 무조건 차은우 닮아야 되고요. 이렇게 말을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이성 얘기를 그냥 안 하고 상대방과 말 그대로 일대일적인 관계였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이만큼 상상을 해 놓으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올 건지, 어떤 식으로 다가올 건지도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 다가오게 되는지. 아,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로부터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빠르면 2주 안으로 늦어도 제가 보기엔 2, 3개월 안? 2개월? 보편적으로 2개월, 2주에서 2개월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는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되게. 내가 여기서 더 연락을 해볼까 말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두 손으로 정말 유리구슬을 꼭 쥐고, 아, 이걸 어쩌면 좋지, 저쩌면 좋지, 이렇게 요리조리 살펴보는 느낌? 물론 그 유리구슬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실수하면 안 된다? 1번 앞에서는 내가 긴장하게 된다라는 감정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이 시기 안으로 여러분들에게 약간 감정적이거나 사적인 다가옴보다는 어떠한 비즈니스적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일 얘기라든지, 뭐 회원님 어느 날짜에 오실 거예요라든지, 괜히, 아, 이 정도면은 확실히 연락할 수 있을 법한 빌미이지. 이 정도면은 이 이유만큼은 뭔가 의심하거나 이상해 보이지 않겠지라는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 조금은 겉으로 보기에 약간 딱딱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상대방이 계속 머리를 굴리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겉모습으로는 상당히 칠렐레 팔렐레 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눈에 이 상대방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뭔가 표정도 무표정이고 뭔가 나한테도 굉장히 좀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겉모습과 속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좀 긴장이 돼서 그러는 거. 오히려 좀 여러분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척. 죄송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척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는 어떤 인연인 건지, 여러분들은 왜 만나게 되신 건지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두 분이 만나게 된 이유. 일단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답답해하고 있던 어떠한 문제를 상대방이 해결해 주려고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진 어떠한 능력이나 재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갇힌 상황, 답답한 상황, 피해망상인 상황에서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난 인연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되게 열정적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정말 회원과 트레이너의 비유를 계속해서 드리자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열심히 나오세요, 제가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하는 느낌인데, 여러분들 쪽에서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아 못할 거야, 나 잘 못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들 쪽에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거나 말 그대로 피해망상 같은 부정적인 걱정이 좀 강하신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뭐 업무적이든 정말 뭐 다이어트가 됐든 이성관계가 됐든 뭔가 풀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어떤 의심이나 나쁜 생각일 수도 있겠죠. 남자는 다 똑같아, 여자는 다 똑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자꾸 늦춰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분의 관계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자,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부정적인 상황 또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만들어진, 만나게 된 인연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 상관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계절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러분들이 계신 계절, 그 계절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과 상대방의 다음 계절에는 어떤 모습,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을지 볼게요. 두 분은 다음 계절에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을지. 두 분은 어떠한 다음 계절에 지금보다 정말 많이 가까워지신 모습이고요.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더 단호하게 나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좀 유순하게 뭔가 회원님 나오세요, 나오셔야죠 이렇게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을 제대로 단도리를 한다,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어떻게 해서든 몸짱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보다도 더욱더 아주 강단 있게 변하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약간 막 미친 듯이 스파르타식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저돌적으로 약간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열정적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행동을 하실 수 있다, 말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힘들어도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어색하고 진짜 힘들어, 지쳐, 이 사람 뭐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하셔도 두 분은 어떻게 해서든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가볍거나 그냥 잠깐 스치는 인연,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나 힌트만 주고 가는 인연보다는 그런 인연도 분명히 있지만, 두 분의 관계는 뭔가 계속 서로 으쌰으쌰, 힘들어도 으쌰으쌰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 상대방의 훈련 강도가 높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진짜 그만 좀 하자, 진짜 귀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게 되신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분의 관계 어떤 인연인지를 봤을 때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여러분들을 정말 아주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정체되었던 상황에서 꺼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이 아무리 귀찮고 부담스러워도 결국 이 사람이 뭐냐면 나를 위한 존재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을 받아들여 주시면서 이 관계를 이어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나 감정 소모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을 염탐하고 있거나 좋아하고 있는 상대방의 특징을 먼저 볼게요. 상대방의 특징.
일단 상대방은 뭔가 여러분들과 약간 딱딱하거나 비즈니스적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의 인연이 짧았든 길었든 뭔가 알콩달콩한 추억이 좀 많이 없는 느낌이고, 말 그대로 좀 흐지부지 됐다? 그냥 서로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원망이라든지 그런 미운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잘될줄 알았는데 좀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들을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염탐 당연히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연락해볼까? 어떡할까? 내가 다가가볼까? 말 걸어볼까? 라고 좀 급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 시동이 걸려져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상대방을 만난 또는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대해준 계기나 이유 자체가 약간 상대방이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대해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나의 취향이 아니라거나 내가 정말 마음적으로 끌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사람을 대해준 것 같은 느낌? 그냥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너무 열정적이든, 또는 나를 좋아하든, 혹은 나에게 지금 어떠한 사람이 없어서 나도 외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쪽에서도 이분을 그렇게 마음이 끌려서라기보다는 그냥저냥 대하게 됐었다라는 느낌?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가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관심과 호감과 마음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지켜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지켜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단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미련이나 후회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재 관계도 너무 답답했고, 그때 당시의 관계도 너무 답답했다. 뭔가 이렇다 할게 없었다. 그런 좀 어떤 포커스가 맞춰진 좋은 이슈라든지 그게 없어서 이 관계를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못해본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흐지부지 됐다라는 것을 상대방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폭풍이 좀 늦게 오신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그때 잘해줄 걸, 내가 그때 그냥 열정적으로 확 어떻게 해버릴 걸, 내가 그때 너무 좀 고민이 많았고, 내가 너무 좀 수동적이어서 지금에서야 마음이 엄청나게 급해진 모습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피해망상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라든지, 뭔가 한마디로 내가 못해준 것에 대한 거가 지금 막 몰려온 거죠. 그냥 후폭풍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후폭풍이 심하게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미련이 남고, 여러분들을 다시 잡고 싶고, 여러분들과 관계를 빨리 진행하고 싶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 관계가 시작이라도 됐으면, 굴러갔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 지금 설사 두 분이 연락을 하고 계시는,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상대방은 이 관계성의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답답하거나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때로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를 싫어할 거다, 나를 이제 다 잊었을 거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을 거다라는 그 사랑 관계에서 하는 피해망상이나 걱정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하나부터 열끝까지 상대방이 다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걱정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볼게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무조건 다가오긴 하네요, 정말.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2개월에서 3개월. 보편적으로는 1개월 안, 그러니까 빠르면 1개월 안이고 보편적으로는 2개월 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무조건 다가오실 것 같아요. 특히나 뭔가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뭐 SNS라든지 예뻐지거나 잘생겨진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일상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역시 이 사람은 내가 잡아야겠어. 내가 더 이상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로지 재회,
다시금 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황홀한 재회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제가 2개월에서 3개월, 그러니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기 안에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뭐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게 되는 분들, 성형이나 시술을 하셔서 예뻐지거나 잘생겨지시는 분들, 뭔가 어떠한 아주 긍정적인 성과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자랑할 일이 생긴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발전이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인연인 건지 그걸 볼게요. 두 분은 어떤 인연인 건지. 그렇네요. 두 분의 관계에는 약간 자강두천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이어졌을 때랑 상대방과 여러분들의 멘탈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는 성숙하고 상대방이 이성적이고 냉철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상태이고 상대방이 막 이렇게 어수선한 느낌, 혼란스럽고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에게 없는 성향을, 나에게 없는 어떤 특징, 퍼즐 조각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만난 전형적인 카르마 관계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상대방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저런 점은 좀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상대방이 나에게 굉장히 차갑거나 시크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이성관계에서 너무 좀 그러지 말고 나도 좀 어느 정도는 시크하거나 차가운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이 상대방을 대했을 뿐인데, 이어졌을 뿐인데 뭔가 배워진 게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 것으로 보여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보다는 이 상대방과 가까웠었던 그때 당시보다는 훨씬 뭔가 능력도 많이 생기시고 아주 뭔가 현명한, 지혜로운,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성향이 그때보다 몇 단계는 더 강해지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고 강단 있게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알게끔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 계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상대방과의 다음 계절에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을지 볼게요. 와, 그렇네요. 무조건 다가와요, 이 상대방이. 되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 좀 극단적으로 갈리실 것 같아요. 걔가 그런다고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라는 분들과 아 그럴 것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두 부류로 나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이 정말 저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정말 저돌적으로. 심지어 너가 나를 감정적으로 안 받아준다? 그러면 내가 돈을 내고라서라도 너를 만날게 라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금전적인 상당히 물질적인 어떤 선물을 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너가 내가 싫다면은 알았어, 내가 우리 거기 가자, 내가 운전도 다 하고 돈도 내고 그냥 너는 몸만 오면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상 올리는 시점에 보고 계신다면 지금은 누가 봐도 봄이잖아요. 여름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다른 시점, 뭐 겨울에 보고 계시면 봄인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굉장히 저돌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자존심을 다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조건 만나줘, 내가 다 할게,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도 않고 딱히 기쁘지도 않고 뭐 행복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아주 미지근하고 아주 보통이에요. 보통 그냥 상대방은 막 미쳐 날뛰는데 여러분 혼자서 그냥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상대방 지그시 그냥 무표정으로 쳐다보는 느낌?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상대방이 타격을 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상대방이 다음 계절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돌적으로 자신의 자존심과 이미지를 다 버리면서 다가오는 건 맞지만 그건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상대방을 받아줄까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받아주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받아주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만나게 된다고 해도 굉장히 냉랭하거나 차가운 태도를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타인과의 리딩이잖아요, 오늘은.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조금 더 돋보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꽃다발 중심에 있는 장미꽃이고, 이 상대방이 그냥 들러리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그 꽃다발 포장지 같은 느낌? 뭐 약간 비교도 안 된다? 자강추천 느낌도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영상 보고 계시는 시점보다 그 다음 계절 때몇 단계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져 있는 느낌이 너무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비록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을지언정, 다음 계절에 여러분들 시점에선 상대방이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거인이고 상대방이 작은 인간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 하찮다, 별로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뭐 하는 거야, 저게? 약간 이렇게 느껴지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실 때는 내가 과연 그럴까? 마음 약해져서, 또는 나도 아직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아줄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뭔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냉랭해지고 아주 차분하고 아주 수용적이고 아주 정말 어떤 이성적이고 현명한 사람이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는 어차피 걱정할 부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나쁠 거 없으니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상대방이 굉장히 좀 많이 처참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되게 많이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거나 염탐을 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볼게요.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염탐하고 있는 상대방의 특징. 대놓고 염탐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일단 보여지는데, 저 이분의 성향 너무나도 잘알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은 이 상대방을 약간 극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그 행동 안 하고 말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누구 좋아해도 좋아하는 티 절대 안 내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서 소갈이 하는 분들. 딱 상대방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절대로 열정적이거나 의욕적이지 않고 완전 보수적이고 그냥 가만히만 있고 그냥 도저히 그냥 내가 이렇게 티는 안 내고 비록 표현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티도 안 내지만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좀 그런 느낌. 연애적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선 좀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남성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뭔가 황제 이런 이미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하고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왕좌에서 정말 탁 이렇게 엉덩이 눌러 앉은 그런 모습, 그런 분이시고, 여러분들과 일단은 안 좋게 끝나셨거나 좀 서로 상처를 주시면서 끝나셨거나 함께 했던 순간마저도 행복하지 않고 너무너무 둘다 지쳐 있고 힘들었었다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어떤 재회의 관계, 헤어지신 분들, 흐지부지 되신 분들, 또는 그냥 안 좋게 이별을 하신 분들, 이별 안 좋게 끝나신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쪽에서도 상당히 속상하고 타격이 꽤 있으셨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바로 생각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뭐가 힘들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만 힘든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어도 상대방의 성향이 원래 그렇거든요. 자기가 힘든 거 있으면 그거 말안 하고, 내가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게 나의 약점과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과 뭐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어도 절대 티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너도 힘들었지만 얘도 굉장히 힘들었다. 말 못하지 못할 그런,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 거의 너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지금 현재까지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지켜보고 염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좋아하고 염탐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 이유와, 정말 이분은 좀 되게 마음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1, 2, 3번 중에 상대방의 마음이 정말 좀 많이 강하신 분인데, 일단은 여러분들과 상대방이 연락을 안한지 얼굴을 안본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늘 여러분 방향을 지켜보던 분이에요, 이분은.
티는 안 내지만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여러분들의 계정이 비공개라고 해도 그 비공개인 프로필을 계속 누르면서 팔로잉이라든지 팔로워를 신경 쓰던 그런 사람, 여러분들을 정말 아주 조용히 계속해서 지켜보고 언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노렸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게 상대방이 되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버거운 상황에 있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게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걸 워낙 겉으로 티를 안 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제 보통 정도로 사는 것 같은데 별로 힘든 일 없는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이분이 되게 힘들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게 많다거나 막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일이나 사람이 많다거나 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힘들수록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약간 의지가 됐었나?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만약에 두 분의 어떤 육체적인 이슈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계속 생각난다고 합니다. 당연히 너무 좋았었고 다시 그 느낌을, 감정을 느끼고 싶고 이러한 부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성적인 스파크라든지 매력도 상당히 많이 느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그 힘듦이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거의 약간 집착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요즘 관심 있는 이성? 3번인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밖에 안 보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주 깊고 진해요. 약간 거의 약간 집착 수준? 그러니까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나는 조언을 드리면 이분이랑 어떻게 관계가 앞으로 되든 애증의 관계가 되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는 거. 애증의 관계란 뭘까요? 내가 이 타인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기운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 좀 나쁜 기운, 내가 너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생각이 많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볼게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뭐 금방인데요? 이거는 거의 한 달도 채 안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한 달?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1개월 안? 늦어도 2개월? 근데 진짜 보편적으로 1개월 안일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도착을 하실 것 같고 이미 도착을 한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차단을 해서 연락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연락을 해놨는데 지금 잠깐 대화가 끊겨서 또 어색해진 상황이라든지 진짜 이미 왔거나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급발진 해놓고 갑자기 상대방이 잠잠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 쪽에서 약간 차갑게 대해서 또 자존심이 긁히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분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을 정말 처음 만난 지 5분 대화한 사람도 느낄 정도로 아, 이 사람 좀 약간 자존심이 있고 고집이 있네 라는 거 느끼실 정도로 상대방 되게 그러한 면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강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 이상으로 굉장히 강한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급발진적으로 다가옵니다. 연락을 하든 찾아오든 뭐 얼굴을 보든 말을 걸어오든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다가와 놓고 갑자기 뚝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뭔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별로여서인지 아니면은 아 내가 원래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에서 긁혀서인지 약간 자존심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뭐야? 와놓고 뭐야? 뭐 계속 얘기를 하든지 뭐 뚝 와놓고 나보고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방의 워낙 좀 특징으로 보여져요. 약간 여러분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성 관계뿐만 아니라 동성이라든지 부모님들한테도 약간 이렇게 대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내 마음 못 참겠어 할 때만 이렇게 나오고 내가 또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 들면 또 다시 약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입국 다물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고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상대방이 굉장히 뭔가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끊기잖아요. 그러면 이분만의 물론 자존심 이슈도 있겠지만 자존심보다도 이분이 지금 힘이 안 나요. 힘이 없고 너무 힘들어하는 상태. 나 못하겠어 이런 느낌. 나 진짜 너가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이런 너무 힘들고 버거워하는 마음이 강한데 이걸 겉으로 티를 절대로 안 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아주 괜찮고 행복하고 태연한 척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한테 너무 이게 부담스럽게 너무 힘들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진짜
진짜 제가 보기에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신다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저런 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는 이게 안 먹힐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도저히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완전 멀쩡해 보이는데?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 이렇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방은 절대적으로 힘든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는 어떤 인연인 건지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두 분은 어떤 인연인지. 두 분은 어떤 인연이냐? 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는 뭐랄까? 되게 서로 조심조심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서로 약간 기싸움? 그러니까 기싸움하려고 만났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서로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났다? 이런 느낌보다도, 두 사람은 오로지 약간 재미라든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났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은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 사람에게는 쉽게 할수 있다라든지 좀 독특한 인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약간 몰래 만나는 관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스릴을 즐기는 관계, 조마조마한 관계. 그래서 약간 가끔은 지루하고 루즈해도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관계인 것 같아요. 오로지 재미만을 추구하게 되는, 그리고 재밌고 스릴 있는, 실제로. 두 분은 뭔가 지금 연락이 안 되거나 떨어져 있다면 지금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함께 하신다면 이런 스릴 있는 감정이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방도 여러분도 각자 자기 친구들한테 서로의 존재를 알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한테 이 상대방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고 몰래 만날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관계성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경험해 봐라라는 뉘앙스로 저는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나쁜, 약간 뭔가 약간 부도덕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카드 뉘앙스는 너가 너무 심심해 하잖아. 그러니까 얘랑 가끔씩 즐겨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여러분들의 수호천사라고 생각하고 말투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3번, 너가 워낙 인생을 재미없어하고 지루해 하잖아. 그러니까 얘 내가 줄 테니까 얘랑 너가 하고 싶은 거다 해봐. 보통의 인연들처럼 뭐 너가 평범하게 이 사람이랑 지내도 좋고, 특이한 경험을 해봐도 좋고, 그러면서 그냥 너가 만족감을 느꼈으면 좋겠어. 너가 감정적으로 좀 풍요로웠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너한테 얘를 보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아주 아주 특별하고 아주 정말 아주 순애적이고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장난감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굳이 정의하자면 정의해가지고 카테고리를 하자면 좀 그런 느낌이긴 해요. 너무 지루해하던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을 갖고 놀아? 그러니까 갖고 놀아라기보다는 너가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해봐. 너가 감정적으로 좀 풍요로워져야 할 때기도 해. 너가 요즘 너무 감정이 없는 것 같아.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거의 상대방은 좀이 관계에서 너무 으레 입장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1, 2번에선 그래도 두 분이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3번 분들은 유독 여러분들만을 위한 그런 만남이다, 그런 관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계절이 있으시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을 말씀드리는 건데, 두 분의 다음 계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절이 아닌 다음 계절의 어떤 관계와 모습을 가지고 계실지 볼게요. 다음 계절은 두 분은 어떨지. 그렇네요. 방금 전에 제가 두 분은 어떤 인연인지 설명을 했던 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상대방을 갖고 노는 느낌이 있어요. 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진짜,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운전도 상대방이 다할것 같고, 돈도 상대방이 다낼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상대방도
그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도 약간 상대방이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라서 물정도 모르고 뭐 바보 같은 사람이라서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알거든요. 내가 다 참아줘야 되는 관계이고 내가 이거 다 하나부터 열끝까지 챙겨주고 해줘야 되는 관계이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어떡할 거야. 자기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끌리는데.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냥 다 해주는 느낌? 여러분들은 그냥 아싸 재밌다, 아싸 좋다 이러고 그냥 상대방을 정말 이랬다 저랬다 그냥 약간 요물처럼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아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너가 어쩔 거야, 너가 싫으면 나 만나지 말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자유 그 자체죠. 상대방을 이랬다 저랬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할 수 있는 좀 그런 느낌. 굉장히 그런데요. 그리고 두 분은 특히나 연락을 할 때, 그러니까 넷상으로 뭔가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보다 만났을 때 두 분의 어떤 시너지가 더 강하게 발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을 때, 실제로 만났을 때, 같이 앉아있을 때, 혹은 누워있을 때, 이럴 때가 그 넷상과는 전혀 좀 정말 상반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두 분은 꼭 만나야 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걱정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진짜 상대방을 무슨 슬라임처럼 그냥 막 꾸작꾸작 이렇게 만지고 맘대로 정말 주물주물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은 0.1도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다음 계절에 상대방을 재밌게 가지고 놀고 있다? 상대방과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근데 뭔가 여러분들만 웃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염탐하고 좋아하고 있는 상대방의 특징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염탐하고 있는 상대방의 특징은 뭔가 아주 원래 이분이 이성 관계를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여자 만나야 돼, 남자 만나야 돼, 연애하고 싶어 이런 성향이 진짜 아니에요. 오히려 연애를 안 해도 외로움을 진짜 못 느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애의 이유, 사랑의 이유, 타인과 만나서 연애를 한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너무 인생의 거리가 먼? 진짜 마지막으로 연애를 하신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실 것 같고 과연 연애를 해보시긴 했을까라는 정도로 유독 이성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냉랭하고 그러니까 나는 여자는 무조건 싫어, 남자는 무조건 싫어 이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사시는 느낌? 그냥 길거리에 있는 연인들을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들 것 같은 좀 그런 분이시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고 상대방도 여러분도 너무 서로 멈춰만 있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어떤 이슈가 있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대방도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두 분의 관계에서 갑자기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떠한 일이 있었던 갑자기 우리가 만나게 됐다라던가 우리가 정말 갑자기 충동적으로 어떤 이슈나 뭐 만나게 됐다라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너무나도 고요히 살던 여러분과 상대방이 만나서 충격적이었다라는 느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만나고 나니까 미친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연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돈만 벌자 이런 위주였을 수도 있고 상대방은 그냥 저냥 살았어요. 정말 뭔가 별 생각이 없는 되게 독특한 분이에요. 이 상대방이. 근데 그런 두 사람이 만나니까 이 미친 듯이 그러니까 서로 뭔가 사랑을 하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여러분도 각자 자리에서 사랑이란 감정을 별로 못 느끼면서 살던 와중에 두 사람이 만나는 만큼 그 스파크가 굉장히 강렬히 튀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지켜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다 라는 어떤 확신을 하셨던 것 같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고 뭔가 여러분들을 나름 자기 마음속에서는 좋아하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라고 하셨던 순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신경 쓰였대요. 그러니까 원래 상대방이 누군가를 마음을 아리면서 이렇게 신경 쓰는 타입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근데 너무 신경 쓰였고 상대방이 뭔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 모른다라고 해도 여러분을 보면서
물론 동성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랑 성별만 다르지 나랑 정말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쟤 나랑 너무 닮아 있는데 우리 둘이 정말 인연이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아리송하고 묘연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있다라기보다는 되게 안개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상대방의 뭐 일하는 시간 상대방 평소에 뭐 밥을 먹던 그런 일상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의 마음속을 그냥 터벅터벅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랬대요. 근데 상대방은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와, 저 여자가 예뻐서 저 남자가 잘생겨서 몸매가 좋아서 이렇게 확 끌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나를 되게 몽글몽글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멍하게 사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도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 환경, 그런 것만 되면은 무조건 오실 거예요. 그냥 이분은 뭔가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적으로 오고 안 오고는 없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용기가 안 났으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감정적인 건 없어요. 말 그대로 일 끝나면 보러 오고, 군대 끝나면 보러 오고 이런 거죠. 현실적인 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지만 않는다면 나는 무조건 직진.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이것은 두 분의 관계가 되게 신성한 느낌까지도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정말 이 지구에 별로 없는 두 분의, 이 지구에 별로 없는 스타일의 두 사람이 만나게 됐다? 만약에 두 사람이 안 만났잖아요. 그러면 각자 자리에서 뭔가 모르겠어라는 느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이 상대방이 되게 나 같은 애 처음 본다, 나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되게 독특하지 않나요? 이 상대방? 되게 다른 이성들이랑 약간 다른 느낌? 특별한 느낌? 있으실 것 같은데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은 거의 뭐말 그대로 안개가 자욱한 신비주의자 같은 느낌이고요. 너무나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굳이 조언이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상대방에게 너무 여러분들을 주절주절주절주절 막 자기소개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진짜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자처럼 행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자 컨셉을 잡는다라기보다는 진짜 실제로 신비로운 분들일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스타일 자체가 되게 평범하지 않고 뭔가 취미 취향 되게 독특하시고 독특한 게 그냥 독특하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난생 처음 본다 좀 이런 스타일을 분들 엄청 특이한 느낌? 약간 그냥 마냥 4차원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상대방이랑은 2개월 또는 한 달? 어쩌면 상대방이 진짜 뭔가 발목이 묶여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보다 더 걸릴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이 진짜 군대에 가 계시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들으시는 분들의 성별은 상관없지만 비유로 쳤을 때 군대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터벅터벅 걸어올 것 같아요. 그냥 가족도 친구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냥 그 길이, 내 앞에 길이, 그 화살표가 여러분 쪽으로 다 있는 것처럼, 그냥 나는 내 새끼손가락에 있는 이 빨간 실만 따라간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오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기가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2개월이긴 한데, 2개월? 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는 2개월이긴 하나 그것보다 더 빠르거나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 자체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분의 마음이 너무 직진이에요. 너무 뭐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신의 머리나 마음속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에서 가지가 계속 나고 뭔가 여러 가지 생각 생기는 건데 이분은 그냥 여러분을 향한 우뚝 선 그냥 나무 딱 하나만 있는 느낌?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성은 당연히 없고 뭐 쳐다도 안볼것 같고 이렇게까지 되게 신기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난 당신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이 마음도 맞아요. 근데 이건 되게
은근 있을 법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무슨 진짜 AI처럼 여러분이라는 사람만 입력된 여러분이란 존재만 알고 있는 AI처럼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분은 눈에 진짜 여러분밖에 안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독특하고 독특해요. 저도 제너럴에서 이런 느낌은 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분이 어떤 인연인지 그걸 한번 볼게요. 두 분은 어떤 인연일까? 두 분은 어떤 인연일까? 어떤 인연일까? 뭔가 상대방도 여러분도 아까 말하지 못할 어떤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되게 비슷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사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묵묵하게 살았던 두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됐고, 특별한 인연인 만큼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주저주저했어요. 특히나 상대방이. 많이 상대방은 저는 무서웠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을 거고, 상대방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시작하는 게 맞나? 내가 4번에게 직진하는 게 맞아? 내가 4번에게 앞으로 정말 충성하는 게 맞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야. 이거는 상대방의 마음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나오게 된 생각이에요. 그리고요, 1, 2, 3번하고 4번 분들이 우리는 어떤 인연인지에 대한 챕터에서 좀 되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서로 주고받을 게 있는 윈윈하는 관계, 어떤 분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인연이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만 이유가 있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어떤 존재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 배열은 질문이 우리는 어떤 인연인 건지가 아니라 나에게 이 사람은 왜온 건지, 왜 내려진 건지, 왜 나타난 건지라는 느낌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해야 할까요? 좀 그런 정도로 너무 상대방의 그냥,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난 건 맞지만,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보이는 건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이 만약에 관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이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 뭔가 그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때가 굉장히 꿈 같네?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큰 타격 없이 좋았어? 이런 느낌인데, 상대방은, 뭔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는 있어야 되고, 이 사람 시점에서는 내 미래, 내가 50대, 60대, 70대, 80대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당연히 있는 느낌? 그런 느낌? 그 정도로 너무 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거나 올 거거나, 뭐,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선택은 보통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씨, 그냥 한번 해볼까? 한번 뭐 만나보지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지.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거의 정말 너무 과장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 인생을 이 사람한테 건다라는 느낌. 이 사람한테 정말 내가 올인한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상대방이 다가온 것 자체도 원래는 고민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좀 급했기에 상황이 급했든 아니면 마음이 급했든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것이었지 원래는 더 신중했었을 거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상대방이. 그렇다면 두 분의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의 현재 계절에서 두 사람의 다음 계절에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두 분이 다음 계절에서는 어떤 모습과 관계성.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네요. 여러분들도 참 특이해요. 여러분들도 너무 특이하고. 여러분들 살면서 사랑이란 감정 느껴보신 적 계신가요? 그냥 단순하게 손잡고, 야, 오늘 데이트하자, 영화 보자, 밥 먹자, 사귀자, 응, 그래,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사랑 말고 진짜 사랑 원하실 것 같거든요? 남들은 영화 같은 사랑이 없다고 해도 나는 영화 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 라든지, 여러분들은 그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이 사람이랑 하게 되시네요. 정말 영화 같은 여러분들의 로망. 그냥,
현실적인 막, 아, 야, 너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야, 오늘 너 누구랑 갔어? 이런 되게 흔한 스토리가 아닌, 진짜 이런 인연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요. 1, 2, 3, 4번 중에 저는 4번 분들을 1등으로 뽑고 싶은 느낌? 나의 제너럴에 이런 내용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너무 특별하다. 우리 4번 분들이 좀 많이 영상 클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다음 계절? 봄에 보고 계시면 여름일 거고, 여름에 보고 계시면 가을일 거고, 그러실 건데,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떨리는 게 있으실 거예요. 상대방과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빠지면 빠질수록 여러분들도 분명히 두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마냥 편하기만 하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예민하고 감수성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헤어질 거 미리 걱정하실 거고, 내가 나중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 사랑이 다 허물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물이 찰랑찰랑, 우리가 막 미친 듯이 폭풍우가 치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잊을만 하면 찰랑찰랑 거리시면서 이 상대방과 관계를 지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감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내가 나중에 그렇게 불안해한다고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마저 너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 느낄 거예요. 아, 그때 그 문장이 이거였구나. 이 사건, 이 마음, 이 생각이었구나라고 딱 생각을 하실 거고, 정말 진짜 너무 안정적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는 거, 내가 정말 오랜만에 사람을 믿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순간이 오실 거고, 너무나도 깊은 인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 그 아주 아주 깊은 카르마든 운명이든 그런 인연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모든 만남과 장소와 시간에는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깊은 인연은 생각보다 없고, 오랜만에 뭐 이렇게 자주 들어오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이분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그냥, 추가적으로 잠시만요. 자, 이 관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조언입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상처가 많고 외로운 분들이잖아요. 이 사람을 여러분들도 사랑하게 되고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두 사람은 그냥 사랑 그 자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이 상대방을 계속 밀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쉽지 않고 어려울 거라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람 못 믿어요. 왜냐면 너무 상처 많이 받았고 제가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 좀 믿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무섭다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과 친구라도 되세요. 꼭 나중에. 그러니까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반자로 꼭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이어가시면서 외롭거나 상대방이 의심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 드시잖아요. 그거 제가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거 다 피해망상이에요. 여러분들의 피해망상. 여러분들 피해망상에서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피해망상 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셨잖아요. 그리고 만남이었잖아요. 여태까지. 저는 그거를 이해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동안 만났었던 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진짜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추가 카드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조언이 뭘까? 절대로 상대방을 의심하지 말고, 상대방은 나랑 사귀었다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이 사람은 나랑 미우나 고우나 사귀나 안 사귀나 나의 평생 인생 동반자다. 나랑 함께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대부분 부정적인 피해망상, 여러분들의 에고,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나쁜 무리들이 계속 피식피식 웃음을 지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막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을 남자, 여자,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기보다는 사람 대 사람, 나의 소울메이트, 나의 거울, 나. 그러니까 나라고 보는 게 진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 이 사람은 나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지코님 노래 중에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지 않아요? 되게 갑자기 쉬워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다. 여러분들의 관계와 관계성과 다음 계절과 인연의 이유와 상대방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유 전부 너무 힐링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잊을만하면 한번 또 들으러 오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까먹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 테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